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또한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이니시어티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 국가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엊그제 한 일간지 칼럼에서 제재 때문에 무너진 나라는 없으며 제재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재는 수단입니다. 때론 유용하지만 때론 위험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의 현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롭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한 정부가 벌이는 치킨 게임의 관망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대화해야 합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야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을 구성하였으며 미일 중러를 포함한 주변 국가의 의회 외교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 역시 이달 추석 연휴를 활용한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의장 외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의원 친선협회 등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풀 가동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대 사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누군가가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경영하고 또그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면 그 자리를 관료주의나 시장 만능주의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밀려난 힘없는 서민들은 그 존엄성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가 사회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한분한 분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일간의 정기회 회기 동안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예산 심사 등 중요한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구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 등이 모두 청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부터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최대 명분이었던 조선과 해운 산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단 조선 해운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밤새워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해 하십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